오소산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코스모스 꽃이 하도 예뻐가지고 차를 멈추고 한번 담아보았습니다. 올 들어서 코스모스 꽃을 처음 찍어봅니다. 산행 좀 하려고 오소산에 왔습니다. 6월달에 제가 오소산에 오고 3개월 만에 다시 왔는데 6월달에는 그 정암사 쪽에서 그 1600계단을 올랐거든요. 박진 배고 상당히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신질바위로 바로 왔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한 40분 정도면 올라갈 것 같아요. 박진 배고 거리가 가까운 코스니까 아마 내일 아침에도 날씨가 상당히 좋고 그래서 오소산을 선택해서 이리 왔습니다. 아침에 운해도 좀 낄 것 같고 저녁에 노을도 좀 좋을 것 같아요. 날씨도 좋고 그래가지고 오소산에 왔습니다. 부지런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바람도 아주 선선하고 좋습니다. 10월 다음 주 추석 연휴라서 그때는 제가 2박 3일 그룹도 예약을 해놔가지고 억새 산행은 뭐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. 10월 달 되면 너무 억새가 너무 펴가지고 풀어질 것 같고 해서 오늘 오소산에 왔거든요. 좋습니다. 오늘 그 일몰도 좋을 것 같고 내일 아침에 운해도 좀 있을 것 같고 이제 정상에 가까워 오니까 풍경이 아주 멋있게 펼쳐집니다. 전형적인 가을 날씨네. 와, 서해 바다가 다 보이네. 서해바다 아니고요, 안면도. 안면도 서해바다 지금. 저기 안면도인가? 네. 햇님만 반짝 뜨고 저기 바다 저기 섬 다 보이고. 그럴 때는 그럴 때 같은 경우는 제가 7시 20분 해 떨어질 때 가요. 네. 해 떨어지고 해구경 다. 산 정상이라. 너무 좋다. 네, 산 정상이라. 여기 공중전화예요. 공중전화 요금 내야 돼요. 공중전화. 여기가 전화가 터져요, 그나마. 아, 여기가? 예, 여기가. 여기가. 여기가? 절로 넘어가면 잘 안 터져. 야, 진짜 좋다. 가만히 서서 받아야 돼요, 통화됐을 때. 아, 그래요? 예. 움직이면 전화 끊겨. 예, 부장님. 저기다 테트리스 비박을 하면 나는 171번 다 보입니다. 나는 여기다가 이렇게 딱 포장해놓고 가죠. 아, 이거 포장해놓고 가요? 네. 내일 아침에 또 올라와야 되니까. 그러세요? 이제 월요일은 장사를 안 하니까 이제 다 들고 내려가요. 근데 어떤 거예요? 토요일 날은 토요일 일요일은 장사해야 되니까 놓고 가요. 오서산 이동슈퍼 아저씨인데
아, 머지않아 오서산 유명 인사가 될 것 같습니다. 유머 감각도 풍부하시고 재치가 많으신 분이었습니다. 오서산 가시면 막걸리도 많이 팔아주시기 바랍니다. 아, 오서산 그 전망테크에 다소 이른 시간에 도착을 하다 보니까 등산객들이 왕래가 많아가지고 맥주 한잔하면서 시간을 기다리는 중입니다. 일몰 시간대에는 그 사진을 담느라고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저녁 식사를 일찍 하는 중입니다. 오늘은 그 일몰빛이 아주 좋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. 멀어지니까 빛이 멋지네. 멀리 오늘은 서해 바다가 다 보이거든요. 저 천수만도 보이고 그 천수만 건너에 그 희미한 섬이 그게 안면되거든요. 조망이 많이 보이는 편입니다. 오늘.
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성탄절 2분 줄 알았습니다. 아, 너무나 아름답습니다. 저녁 식사를 일찍 하고 일몰사진을 찍고 지금 7시 좀 넘었습니다. 근데 그냥 엄청 춥네요. 바깥에 바람도 불고 바깥에 나가서 좀 사진도 찍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엄두가 안 나네. 예보상은 그렇게 바람이 없는데 그렇게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, 날씨를. 제가 한 3월달에 그 우선산을 오고 3개월 만에 다시 왔는데 그때는 그 1600계단으로 해가지고 올라왔어요. 그때 박진물 메고 1600계단 올라오니까 만만치가 않더라고. 그래서 오늘은 신질바위 쪽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오늘 빨리 올라왔습니다. 그냥 1km 정도만 올라오면 되니까 한 40분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. 박진 메고 오늘 그 날씨가 좀 좋아가지고 일몰도 좋았고 내일 아침에도 날씨가 좋을 것 같아요. 바람이 변수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. 내일 아침에. 근데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부네. 이야. 지금 밤 10시 반 정도 됐는데 이렇게 추운 날씨인데 바깥에서 아직도 술 드시고 계신 분들을 보면 대단하십니다. 엄청 추워요, 바깥의 날씨가. 아주 초겨울 날씨. 엄청 춥습니다. 이야. 텐트가 들썩들썩해요. 바람이 심하게 불어가지고. 아이고, 예보상에 이 정도 심하게 바람이 안 부는데 날씨를 가름할 수가 없네. 날이 밝았네. 아침에 바람이 엄청 부네. 그래도 은혜가 바람이 부는데도 적당히 깨졌네.
지금 힘들어. 바위 올라오기 전에 거기 차트돼 있더라고. 아, 그거 돋다 가지고. 저기 차 타고 갈지. 오늘 기름 그냥. 이렇게 신질바위 돌아오면 무조건. 이게 조망이 좋은 곳에서 우리 백패킹 마무리하고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. 밤에 그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아침에 우레가 깨야 되는데 우레가 안 깨가지고 지금 저기에 있는데 그래도 볼만한치 적당히는 꼈습니다. 그래도 마무리 잘하고 갑니다. 이게 다음 주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고 10월 초 되면은 많이 억새가 많이 필 것 같아요. 이게 오늘이 절정인 것 같고 오소선에 와가지고 백패킹 마무리 잘하고 이제 돌아갑니다.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. 바람도 살살 부르니 하늘도 청명하고 가시거리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저 안면도까지 다 보여요. 저기 뭐야 새로 생긴 그 보령과 안면대교도 보이고 상당히 가시거리가 좋습니다. 그렇게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추석 연휴 때는 제가 2박 3일 구롭도에 백패킹 예약이 돼 있거든요. 이번에 구롭도 제가 다섯 번째 가는데 이번에 아주 큰맘 먹고 갑니다. 물대도 다 맞춰가지고 물대가 맞아야 토끼 선물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물대까지 다 맞춰가지고 가니까 아 구롭대 가서 멋진 여행하고 돌아오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. 다음 주는 그 추석 고유 명절입니다. 아 구독자 여러분들 추석 연휴 기간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.